혹시 본인이 캐스퍼 타고 다니신 분 있나요? 캐스퍼? 와이프 차 사게. 동네 마실용. 좌석폭이 좁아서 체격 작은 거 아니면 스파크나 모닝이 낫다고? 스파크 모닝도 작은 거 아닌가요? 캐스퍼가 제일 작아? 캐스퍼 살 돈으로 좀 더 붙어서 소나타 산다고? 그 돈 쏘? 소나타 가면 또 옵션 넣고 하다 보면 계속 오를 텐데? 그 돈이면 그거 나오면 끝이 없더라고.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. 1900 정도던데? D 모시기 옵션? 진짜 작긴 하다. 경차죠, 경차. 완전 장난감 차 아님? 이게 SUV라고? 엄청 작은데? D 에센셜. 여기에다가 좀 할 것 같은데? 여기다 옵션 좀 추가해서. 엉차 넣어야 된다고? 그치, 넣어야 되는데. 있어? 조그만 차 다 있네. 풀옵션은 좀 비싸다. 1800이면 진짜 1800, 900 가면은 더 올라가긴 하겠다. 근데 올라가면 거기다 또 옵션 추적하면 계속 오르고 엉사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? 설마 요즘에 터보로 사긴 해야 될걸? 터보로 안 사면은 투어를 못 한다는데? 차가 투어를 못 한다는데? 진짜야? 차를 차선 변경하는데 투어를 못 해서 차선 변경 못 한다는데? 터보 옵션 넣으면 미쳤어요. 속도 엄청 빠르게 올라가요. 안 넣으면 언덕길 어품쓰리 천까지 넣어야 돼요. 아 그래요? 아 터보 차이가 커? RPM 3000 씨. 맞아? 차 맞아? 자동차 맞아? 다마스 같은 거 아니야? 드라마에서 보니까 다마스 커브 돌 때마다 넘어지던데. 도로에서 무시하고 안 껴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도 빵빵거리고 말이 심하신데. 저도 차 바꾸고 나서 빵빵을 좀 덜 거리긴 하더라고. 약간 덜 거리는 거 있는 거 같긴 해. 그러니까 체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같은 것까지 생각하면 깡통 아반떼가 낫지 않아요? 장보기? 왜 캐스퍼는 장도 못 봐? 그 정도야? 파워가 없어? 4-5짜리 인싸다 하고 좋다고 가보면 레이나 캐스퍼 서 있더라. 안 보이게 숨겨놓지 마라. 아 자리 있다! 딱 가보니까 경차가 들어 있어서 있었던 거였어. 아 자리 없어 또 돌아야 돼. 그 요즘에 경차용이라고 주차가 자리가 따로 있더라. 조그맣게 주차하긴 진짜 편할 듯. 나 처음에 어렸을 때 차 탈 때 형차 끌고 나가서 이마트 주차하는데 한참 걸림. 하다못해 이마트 주차용 알바가 와서 도와줬어. 이렇게 막 오라고. 이마트 들어가는데 거기 주차하기 힘들더라. 초보라서 무섭더라고. 부딪힐까봐 악몽 꿨어. 아 차를 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좌회전하려고 딱 대기하는데 갑자기 내 옆에가 없는 거야. 보니까 차가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주차를 했거든요. 거기서 겨우 내려가지고 바로 앞에 사람이 뛰어나서 괜찮으세요 하더니 명함 딱 주더니 연락 달래. 보니까 손해 사정인이야. 어? 이거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야. 갑자기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무슨 꿈이지? 아니 진짜 정확하게 일자로 레이저로 자른 것처럼. 나는 여기 운전석 타고 있는데 그냥 이쪽이랑 나랑 약간 분리됐어. 완전 레이저처럼. 이거 설마 로또 사야 되는 거 말하면 안 되는 건가? 말하면 효력 떨어지는데. 그래서 뭐 그 아저씨가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내 차랑 다른 차랑 합쳤다는 거야. 새 차가 아니고 두 개를 합쳐서 냈다는 거야. 돈을 아끼려고. 이게 말이 돼? 뭐 샌드위치도 아니고. 아 수박 반으로 쪼개서 그런가 어저께 계속? 차니까 떠오르는데 장관님 차 구하시는 거 어떻게 되셨나요? 아 캐스퍼로 샀어요. 사셨나요? 진짜 장난감 차 같더라. 놀랬어. 타봤는데 운전면허 없어도 운전하겠더라고. 완전 작아가지고 주차도 편하고 시동을 켜잖아? 막 봉기 같은 소리 나 막. 그래서 난 잘못 온 건 줄 알았거든?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원래 그렇대. 차가 막 벙벙벙벙벙 이래 막 소리가. 그래서 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. 아 이 돈이면 아 생각보다 비싸더라고. 이 돈이면? 근데 은근히 계속 타고 다니니까 솔직히 차를 많이 안 타고 다니거나 그냥 마실 정도 나가는 사람들은 또 괜찮을 것 같아. 뭐 생각보다 비싼 것 같으면서도 그냥 이 정도면 적당하다 싶기도 하고. 그리고 의외로 잘 나가더라고요. 경차 중에 터보 있는 거 이거밖에 없대. 이번 휴방 때 아무것도 안 했네. 옷 사러 갔다 온 다음에 집에서 주니어랑 좀 게임 좀 하다가 시간 나면은 일이 했어. 야 내가 이제 주니어한테 마크 쳐. 못 이기겠어. 이상해. 점프하면서 공격하는데 그냥 개발림. 점프해서 때리면 무슨 크리티컬 던진대 나? 아니 이길 수가 없어. 근접해서 이길 수가 없어. 피가 너무 많이 달아. 나도 마크 한번 더 하자고. 한번 잡았잖아 엔더드래곤. 주니어 하루에 게임 몇 시간 하냐고?
뭐 숙제하고 뭐 하면은 게임 시간 늘려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. 뭐 하면은 30분, 뭐 하면 1시간 이렇게. 기본 시간이 있고. 옛날에는 비슷하거나 내가 이겼는데 이제는 내가 와크를 못 이겼다. 점프맵 같은 것도 나보다 더 잘하고. 나보다 더 잘하면 좋지. 게임 잘하면 좋겠다. 프로게이머 시키게.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보니까. 아 근데 후방 때 쥐가 나가지고 나 처음이야. 잠잘 때 지난 건 처음이야. 자는데 갑자기 여기 종아리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웃는 줄 알았대. 갑자기 자면서 자다가 웃길래 왜 웃나 했대. 아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랬거든. 겁나 아프더라고. 깜짝 놀라서 그렇게 세게 걸려본 적은 처음이야. 아직도 지금 근육통 있는데 맞아 이거? 근데 그날 옷 사러 갔거든. 옷을 좀 많이 샀더니 좀 빡셌거든. 잠 안 자고 가서. 좀 드십시오, 형님. 운동단에 옷 사러 가서. 그러게 좀 돌아다녔더니 피곤할 때 돌아다녔더니 안 걸으니까. 형님 맨날 널디 브랜드만 입으시는데 옷은 가족 거 사러 가신 건가요? 아니 제 거 사러 갔어요. 뭐 좀 입어야 될 거 있어서. 자주 사는 브랜드면 이제 사이즈 대충 아니까 사면 되는데 새로 사려면 입어봐야 되잖아. 몸에 맞아야 되니까. 배 때문에? 배도 그렇고 길이가 좀 짧아서. 굵고 짧아. 굵고 짧아가지고. 아 그럼 마네킹이 입고 있을 때는 멋있었는데 내가 입으면 왜 이렇게 구리냐. 아 열받아.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 마음. 옷을 이렇게 딱 해보고 괜찮다 해서 딱 입었는데 내가 입으면 좀 다름. 그래 입어볼 수밖에 없어. 저는 짧은데 살은 좀 쪘으니까 그런 사람들 위한 건 없나? 짧고 뚱뚱한 사람들 위한 그런 사이즈. 작은데 크게 나온 거 있지. 사이즈보다 크게 나온 그런 옷들. 그런 게 맞아. 오버핏을 입어야 돼. 그래야 아, 내가 입으면 안 오버핏이거든. 오버핏을 좀 입어야 돼. 정장이요? 아, 정장 몇 번 맞춰. 자꾸 안 맞아. 살이 쪘다 뺐다 그러니까. 정장이냐고. 상자 하나 받고. 상자 장대 팔자고. 뭔 소리야. 상자는 까야지 스트리머는. 장난? 어? 물음표 뭐야? 에? 뭐지 이게? 어, 빨간 거야? 예! 얼마입니까? 빨간 거네? 49만 1000원? 예? 진짜예요? 쌀 때도 30만 원인데? 진짜 30만 원짜리 나온 거예요? 진짜로? 비버망 장갑? 10, 100, 1000, 만, 10만 진짜네? 뭐야? 그룹가 벌었다 이거 뭐야 이거? 진짜야? 28만 4천원이면 500원짜리 똥개 몇 개를 사는 거야 지금? 10개면 5천원, 100개면 5만원, 400개? 29만 9천 하자. 29만 9천, 29만 9천. 저 이제부터 카스 전문 스트리머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송으로 돈도 벌고 게임 내 박스로도 돈을 벌고. 스팀 게임 사드립니다. 연락 주세요. 어 죽어도 기분이 안 나쁘네. 상자 주나요? 이거 이기면? 상자 주나요 안 주나요? 게임 같은 거 무슨 상관이야. 상자 줘 안 줘. 아까 레벨 빠니까 상자 주더만. 어 단다 단다 단다. 가만히 있으면 달 것 같은데.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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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미안해. 아니 VR 줄이 끊겼네. 아, 배 때문에 잘 안 들어가. 배 때문에 잘 안 들어가. 아니 아니야, 분당 같죠? 아니에요. 이거 만들어주면 돼요. 뭔 소리야? 뭔 소리지? 귀신이 화났다고?